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 권사님 한 분이 늘 CTS를 통해서 주일에 제 설교를 시청하시나 봅니다. 이 권사님은 이제 아침에 10시에 CTS 시청을 하고 그리고 꼭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저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이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열어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연락만 하고 이 넥타이를 그냥 서랍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권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권사님 왜 넥타이 안 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또 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세련된데. 이러면서 꼭 넥타이를 한번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가지고 그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예. 아마 권사님이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아마 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넥타이를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오늘 어떤 스타일로 나갈까, 뭐 이런 생각들 아마 여러분들 하시면서 이 자리에 이르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선택들은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선택들은 내가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내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북아메리카 서쪽에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러시아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 러시아가 이 땅이냐 720만 불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당시에 이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해군에 의해서 이 알래스카가 그냥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1867년 러시아의 안덱산드로 2세는 결단을 내립니다. 대부분이 얼음덩어리인 이 땅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냐? 지금 어려운데 720만 불이 도대체 어디냐? 하면서 그는 땅 대신에 720만 불을 손에 쥐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도 안 되는 그야말로 헐값으로 그 광활한 땅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보니 땅을 칠 일이 생겼습니다. 알래스카는 엄청난 양의 지화자원이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석유, 철, 금. 여기에 석탄은 세계 매장량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알래스카의 그 지정학적 위치는 또 어떠합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눈앞에 있는 돈이냐 땅이냐를 놓고 쉽게 돈 덩어리를 선택했던 그때의 결정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너무 근시안적이었다고요. 그때 왜 돈을 손에 쥐었던가? 지금 무릎을 치며 후회를 해도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 아저씨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눈에 저쪽 소돔 지방에 광활한 평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나안 땅이냐, 저 소돔이냐. 그때 이 갈등을 눈치챈 아브라함이, 야, 너 원하는 대로 택해라. 너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드디어 소돔을 택합니다. 여호와의 동상과 같았던 소돔을 택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를 믿고 따랐던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의 두 딸은 도대체 어떤 후손을 낳았으며, 그의 사위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 아는 제 친척분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새벽에 그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괜찮게 끄니 하고 건너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일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종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구하지 아니했던 다른 선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신뢰합니다. 틀림없다 하면서 또 결혼 대상자를 택합니다. 틀림없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엉뚱한 결정을 했던가, 엉뚱한 선택을 했던가, 이렇게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미 엎지러진 물, 후회해본들 별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 놓고 눈물을 흘릴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떠나가는 마당에 틀어놓고 가겠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나와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나의 결정장애에 아내가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이었던 모 씨는 그 이런 말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내뱉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의 변은 더 큰 냉소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출신 학교였던 모 대학교의 고파스에는 오히려 옹호하는 글보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 비난하는 글들이 더 많이 실렸습니다. 노모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존심도 팔았지만 내 건물만은 아직 못 판다는 이야기, 차라리 만우절날 이런 사태의 변을 낭독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담도 아내를 팔았는데요 좀 너그러이 봐주세요,
무릇 아내 사랑하기를 재물 모으듯 할지어다. 내가 복음. 노 대통령은 장인이 좌익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해왔을 때에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되기 위해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 한마디에 열심히 흔들렸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뭐냐? 오히려 그 근무를 산 것보다는 마지막 남긴 사퇴의 변,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그는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군중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선택입니다. 먼저 이 바나바는 어떤 자입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다가 체포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죄수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온 백성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강도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포악한 강도가 갑자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내도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능한 한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그녀에게 충고한 말이 귓전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경일이나 성탄절이면 특별 사면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유월절이라는 이 건절기가 되면은 권력자가 특별 사면을 행하는 그런 전례가 39절 있나 봅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 이름만 들어도 온 백성들이 벌벌 떠는 흉악한 강도 이 바나바를 예수와 함께 나란히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라도 풀어놓을 수 있지만 바나바를 세워놓고 예수냐 바나바냐, 바나바냐 예수냐 선택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백이면 백 바나바를 선택할 것이라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예수와 바나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한 예수냐? 그때의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예수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비교할 부분이 있고 또 고민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너무나 엉뚱한, 너무나 의외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는 타수결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타수결이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다 선택하면 그 길이 진리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한다. 타수결이 진리일까요? 예수를 신문하던 빌라도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일까요? 다수결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진리일까요? 37년째 한국에 살면서 또 주한 외신기자 클럽의 회장까지 역임했던 마이클 브린 씨는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젠가 한국인을 만난다라는 책을 썼고 또 최근에 한국인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4부에 한국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이젠 장이 있는데 그 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심이 곧 민주주의냐? 다수가 민주주의냐? 그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심에 기반한다는 아주 강한 믿음. 이것이 내가 볼 때에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런 그렇게 고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면 그곳이 진리이고 다수가 주장하는 주장이면 그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과연 내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갈등 속에서 그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400여 명 모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아합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했을 때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때 아주 찜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미가야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 미가야가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할 것이랍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400여 명의 이 선지자들이 이 미가야에게 달려들어 뺨을 치면서 말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냐? 아합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때 아합은 다수결을 택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올라가십시오.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터가 바로 아합 왕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중이 진리입니까? 민주주의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 합니다. 비록 그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로 그곳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앞에 놓고 항상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앞에 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지한 자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앞에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도가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만 30주년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해입니다. 외교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그 비사를 전부 공개를 한답니다. 금년도에도 엊그제 3월 31일 날 무려 25만여 쪽의 그 비사들을 일반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저도 30주년이 되었으니 한 가지쯤은 공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저는 부임 10주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한 것입니다. 장로님 전체가, 그 교회 장로님 전체가 서울역 앞 어떤 숙소에 모두 다 호텔을 잡아놓고선 저를 청빙하기 위해서 강건해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충정교회의 상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앞뒤를 살펴도 방향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아내와 상의를 했죠. 그러니까 아내는 당신이 뜻한 반대로 내가 따를 테니까 당신이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끝낼 수 없지는 않는가? 이런 좋은 조건이 나에게 두 번 다시 올 것인가? 50대에 접어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데 많은 갈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을 앞에 놓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호텔에 머물면서 저를 만나기 원하는 그분들에게 한 일주일만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찾았죠. 깊은 밤 혼자서 산속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던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는데 10년 전쯤 제가 충정교에서 위임식을 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답사를 하는데 제 눈앞에 그때 보였던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103세인 백경숙 권사, 장희순 권사, 이순희 권사 이런 나이 많은 권사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답사의 원고에도 없던 말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묻히겠습니다. 그때 제가 답사했던 그때 그 광경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고 다시 살폈을 때에 그 캄캄한 밤에 제 앞에 밭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을 놓고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 여기에 밭에 보화가 언제적부터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깊게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하니? 왜 발견을 하지 못했니? 몇 차례 질문을 주시고 난 뒤에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너의 밭에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저는 그때 그 음성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느냐 머무느냐 이 선택을 놓고 기도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통보를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떠나가기도 하시고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저 서대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이 충정교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나는 떠나가느냐 머무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가게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부른 찬양이 만든 찬양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이르르셨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바나바냐 예수냐라는 선택 앞에서 모두 다 예수를 선택할 법한데 나는 바나바를 선택한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때 내가 바나바를 선택했던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그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내 옆에서 그 누군가가 계속하여 바라봐 바라봐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선택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셔서 나의 선택을 지혜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잘못된 선택을 설령해 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나바를 선택하면, 바나바가 아닌 예수를 선택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